네. 네. 이것도 한 3장 정도 확인했었는데 나쁜 차는 아니거든요. 네. 네. 서비스가 개판이어서 그렇지. 근데 네.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눈치? 차에 재밌는 얘기? 네, 웃기고 싶어서 오늘 나오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네. 약간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 네. S보다 조금 장점 같은 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. 네. 차 자체는 확실히 좋긴 좋아요. 네. 제가 이제 코너 돌리면 네. 약간 처음에 좀 웃음이 날 정도로 되게 좋더라고요. 코너링 할 때. 네, 코너링 할 때. 그러니까 네. 되게 큰 차체라서 물론 당연히 뭐 스포츠카라든가 네. 뭐 소형차만큼 잘 돌아주진 않지만 네. 네. 우리 S보다 X가 직진은 되게 좋은데 네. 이제 코너 같은 거는 아무래도 얘보단 좀 딸리더라고요. 네. 제가 뭐 짧게 운전해 본 경험이긴 하지만 네. 그래서 그런 이제 스포츠성 같은 건 확실히 낫고요. 네. 근데 인테리어 확실히 S가 되게 디자인 예쁘게 해놓긴 했어요. 이거 좀 네. 노티나고 네. 근데 저는 이제 재질 같은 거 봤을 때는 네. 이거 뭐 다른 입에서 많이 나온 얘기지만 네. 천장 같은 것도 이거 알칸타라거든요. 맞습니다. S는 직물이고 네. 그래서 전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사실 같은 급으로 봤을 때 네 같은 급으로 봤을 때 네. 이제 뭐 또 S600인가 560인가 네, 560. 가면은 이제 거기도 뭐 네. 알칸타라 뭐 가죽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네.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.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네. 궁금하긴 했어요. 여기 두 번째 가격 얘기 해주신 네. 거. 아 가격이 이제 네. 제가 이제 솔직히 얼마 할인되는 것까지 다 얘기되나요? 아니요. 그것까지는 아니죠. 네, 그러니까 제가 대충 얘기하면은 네.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올해 초에 알아봤었어요. 네. 이제 730, 740, 네. S350. 네. 제가 뭐 혼자 살고 네. 그냥 제가 큰 차를 좋아해서 이런 걸 타는 거지. 자꾸 혼자 사는 거 강조하시네요. 아, 예. 이거 여자분들 많이 안 봅니다. 네. 댓글 다 읽어볼게요. 네. 그 S350 이런 거 알아봤는데 네. 이제 할인 같은 게 조건이 조금 많이 달라요. 네. BMW는 재구매 할인 그리고 할부 할인이 좀 크고 네. S350은 법인 할인이 정말 커요. 그럼 몰랐어요. 이게 막 기본 가격이 한 300인가 더 비쌀 거예요. S350보다. 네. 네. 근데 대충 뭐 몇 장 이런 걸로 내겠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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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한 3장 정도 확인해 주는데 S350도 네. 3장 큰 거 3장입니까? 네, 큰 거 3장. 네. 이게 큰 거 3장 초반이고요. 네. S350 큰 거 3장 중반 정도 확인해 주거든요. 진짜요? 법인으로 네. 했을 때? 네, 법인이. 근데 저는 법인이 아니고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전 BMW를 3시리 탔었거든요. 네네. 이전에. 그래서 네. 이거 재구매라서 네. 그 조건이 이게 더 맞아서 네. 저는 샀으면 당연히 더 싸긴 했겠지만 네. 조건이 맞는 사람은 네. 그러니까 자기 법인 사업자고 네. BMW를 사본 적이 없으면 그러면 벤츠가 훨씬 쌉니다. 아 그게 근데 S는 지금 끝물이라서 더 네, 많은 그렇죠. 거죠? 그렇죠. 이제 네. S가 만약에 풀체인지가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. 뭐 당연히 더 가격 올라가겠죠. 네. 근데 올해 1, 2월 기준으로는 네. S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렴했습니다. 이것도 한 3장 정도 확인해 주는데 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네. 네. 이거 근데 네. 이제 연비가 아까 뭐 거의 고속도로에서 20까지 나온다. 네. 야 좋네요. 네, 연비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S가 공인 연비는 더 높은데 제가 S를 뭐 장기로 타본 적은 없어서 시승 해보셨어요? 네, 시승 해봤죠. 아, 그 얘는 3000cc에 트윈터보. 트윈터보. 네. 얘는 몇 마력이죠? 320인가 340인가 300 초반입니다. 얘 승차감은 어떤가요? 확실히 S보다는 떨어지긴 해요. 그거는.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아. 네. 나쁘진 않은데 네. 스포츠성은 얘가 좋고. 네. 확실히 그러니까 직진에서는 안정성은 네. S가 좀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코너 돌리거나 할 때는 네. 확실히 이게 더 낫습니다. 그럼 또 어떤 점이 또 이 차 타면서 누군가 이 차를 야 나 이 차 살까 S 살까 하면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? 저는 그냥 제네시스 사라고 할 것 같아요. 역시. 네. 이게 그 아까 네.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. 7시리즈나 이게 사실 S클래스가 1억 넘는 차를 산다는 게 진짜로 뭐 그 가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다 네. 사치품이라는 게 원래 다 네. 그냥 자기 만족이고 좀 그런 건데 이렇게 서비스센터 갈 때마다 기분 나쁘고 막 S 예전에 막 골프채도 때려보시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. 네. 벤츠도 아마 뭐 잘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비슷할 것 같고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까요? 느낌이 어떤지 이거는 네. 에어서스 에어서스입니다. 아 에어서스는 조금은 달라요. 네 확실히 모자라요. 그러니까 좀 그 출렁 이런 거는 조금 네. 확실히 더하긴 해서 네. 네, 에어서스 맞죠? 에어서스는 맞아 확실해요. 7시리즈는 730부터 다 에어서스 들어갑니다. 아 그리고 네. 확실히 기한급이라 그런지 소음은 확실히 적네요. 네 소음은 적고 네. 이제
그리고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옆에 차가 지나가면 오히려 내 차 소음보다 옆에 지나가는 차 소음이 더 클 정도로 아. 네, 그러니까 자기 소음을 잘 억제해놨어요. 자기 소음? 네.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? 제일 마음에 드는 거? 네. 그냥 주행 스포츠성? 그냥 아, 그게 스포츠성? 네, 그게 다고. 그리고 이제 좀 넓어서 편하고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급이면 차가 좁다고 느끼는 경우는 진짜 없으니까. 근데 이게 처음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네. 굳이 7 타면서 디젤을 네. 사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이제 지방이시니까 네. 공유에 대한 부담 네. 때문에 이제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. 네. 디젤만 고려를 하신 거예요? 아니요, 그건 아니고 처음엔 사실 네. 제가 카이엔 하이브리드 네. 샀었어요. 일단 네. 하이브리드면 연비도 좀 괜찮고 저한테 목탄 부스터 쓸 네. 생각하고 제가 사는 지방에 네. 고급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아예 한 개도 없거든요. 한 개도 없어요? 네, 한 개도 없고 옆 도시 한 개 있어요. 옆 도시는 어디예요? 옆 도시에 이제 문경이라고. 아, 문경. 네, 문경 세제 있는. 아. 네, 제가 뭐 기름 넣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거는 차에 네, 노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네. 그럴 순 없으니까 뭐 안 되면 그냥 일반유 넣고 옥탄 부스터 넣고 네. 그냥 뭐 전기 아. 충전도 되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옵션 좀 많이 안 넣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거 계약을 했었어요. 그래서 기다리다가 카이엔이 보통 한 1년 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. 네네. 제가 사실 처음에 그걸 카이엔을 올해 1월 달인가 그 계약 넣어놓고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네.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딜러분 그 당시 딜러분 말씀이 7, 8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. 7, 8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네. 이제 동호에서 얘기하는 게 7, 8월은 개소리고 내년에 받으면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다시 딜러분한테 연락하니까 약간 좀 자신 없어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. 네네. 뭐 인증만 나면 금방 나오는데 약간 인증이 언제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느낌. 제가 그래서 차 받자고 1년 넘게 기다리긴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알아본 게 벤츠랑 7시리즈 알아봤습니다. 잘 어울려요 근데. 늙어 보인다는. 아니요, 아니요. 이게 네. 확실히 이 기한급 S, 네. 그리고 7, 그리고 A8이 진짜 이게 걔네가 마케팅에 성공한 건지 내가 나이를 먹은 건지 그게 더 클 것 같긴 하지만 네. 이런 분들이 탔을 때 이 차들이 전혀 이렇게 뭐 어색하지가 않아요. 아, 네. 네.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거든요. 원래 큰 차 좋아해서. 진짜.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컨시어지 전화해봤는데 네. 그 뭐냐.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네. 공유해가지고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. 근데 뭐 당연히 그냥 저희 달래려고 하는 소리잖아요. 아, 왜요? 왜 못 믿으십니까? 근데 제가 아니, 네. 아니 뭐 우리 차주님 같은 분이 만약에 한 네.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면 네, 걔네들이 충분히 볼 수 있죠. 아, 저 진상을 지켜가지고 전화 안 받을 것 같아요.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. 찍혔다는 거는 진짜 100% 네, 걔네 모든 업체들이 진상하나 관리는 제대로 하고 네, 그래가지고 네. 아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네. 병원도 진상 가끔 있잖아요. 아 있죠. 네. 진상이라고 하면은 조금 센데 네. 아니 말이 뭐 진상일 수도 있는 거죠. 네. 우리 차주님도 진상이듯이 그쪽에서 네. 병원에도 진상이 올 수도 있는데 네. 그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? 그냥 최대한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제 혈기가 있으니까 네. 네, 좀 싸웠어요. 네. 왜 싸워요? 그러니까 네. 저도 욱해가지고 네. 이제 같이 막 소리 지른 것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막 네. 성질 내고 네.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. 아. 그러니까 뭔가 저보다 막 환자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나이도 저도 훨씬 많으신데 네. 제가 너무 막 죄송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서 그냥 지금은 최대한 네. 그냥 당연히 요구는 못 들어드리죠.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니까 네. 근데 웃으면서 보내려고 밥 먹자 뭐 이쁜 여자가 와서 밥 먹자 그 요구 안 됩니까? 이쁜 여자가 저한테 그래 본 적이 없어서. 아니 그래도 환자분이 아니 너무 좋죠. 아 들어줘요? 네,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알았어요. 이쁜 환자 환자라고 하죠 보통? 네 환자라고 하죠. 환자죠? 환자죠. 네.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있으시면은 네. 네,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.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네. 이제 뭐 저는 다시는 산다면 네. 국산 차를 사겠지만 네. 뭐 외제 차를 사야겠다면 네. 뭐 정말 나쁜 차는 아니거든요. 네. 서비스가 개판이어서 그렇지. 그것 때문에 지금 네. 많이 좀 네 개판 네
근데 이제 차만 놓고 봤을 때. 차만 놓고 봤을 때는 네. 확실히 이제 장단점은 다 있어요. 내가 네. 물렁물렁하고 뒷자리에 네. 탈 일이 많고 네. 하면 진짜 S가 맞고요. 네. 그게 아니시고 내가 젊고 네. 내가 운전 많이 하고 뭐 꽃해야 뭐 초등학생 태우거나 네. 아니면 뭐 부부끼리 산다 아니면 나 혼자 탄다 네. 라고 하면은 나쁜 선택이라고 보진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한번 뭐 꼭 사야 되는 뭐 시승 한다고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한번 시승 한번 해보시고 자기 마음에 드시면 뭐 70도 구매 고려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브레이크는 진짜 좋거든요. 제가 이거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라이트도 되게 좋고요. 네. 브레이크는 솔직히 약간 오버하자면 네. 부모님은 이 차 어떠십니까? 부모님은 정말 뭐라고 하시죠? 왜 이렇게 비싼 차를? 아, 네 그렇죠. 승차감에 대해서나 한마디도 안 하시고. 아, 뭐 좋은 차다고는 하죠. 좋은 차다고는 하시는데 이 돈 주고 사는 거 이해는 아예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라 네. 아예 이해 못 하세요. 차에 이렇게 돈 쓰는 거. 근데 네.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눈치? 왜 이 돈 주고 니 이런 좋은 차를 네가 사냐.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. 아니 나 너 키워서 의사 시켜줬더니. 아, 부모님 차를 바꿔드렸어야 되는데. 네. 아, 내일 모레 또 소개팅이 있으시니까 오늘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내일 모레 소개팅 화이팅 하겠습니다. 아, 예. 잘 되면은 그럼 연락 드릴게요. 네, 잘 되면 꼭 연락 주세요. 금요일 1일날 연락 주세요. 네. 네, 그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모레 화이팅 하겠습니다. 네. 화이팅. 아유 너무 좋죠. 아 들어줘요? 네, 너무 좋죠. 화이팅.